KGB 물류그룹이 주관한 2016 이사인의 날 한마음 단합대회가 7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일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사인의 날은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이사인들에게 하루라도 휴식을 주자는 취지로 KGB 물류그룹 박혜선 회장이 지난 2000년 제정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명랑운동회 1, 2부와 시상식,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주관사인 KGB 물류그룹 박혜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KGB는 대한민국 이사 발전의 역사이자 발자취이며 여기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이사 역사를 써가는 장본인들이라고 말하며 이사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사 종사자들은 이사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화합, 전진, 도약, 미래 4개 팀으로 나눠 단합게임 줄다리기 개주 등을 통해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